스님들이 그래. 가끔 짜장라면을 먹었어요. 어? 그게 진짜. 이상했는데 다 알고 계셨구나. 비밀로 하고. 아 맞아. 제일 많이 먹어본 라면 몇 개까지 먹어봤어요? 제가 네 봉씩 세 번 끓여봤거든요. 오마이갓. 12봉? 네. 혼자서? 어? 혼자서? 12봉? 네, 12봉. 네, 집안이 다 되실까요? 집안이. 네, 맞아요. 와. 집이. 와, 이거 뭐야? 저 우리 엄마 저거 찜통인데, 찜통? 10개? 그럼 어쩔 수 없네. 이게 딱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와. 오. 진짜. 진짜 잘 끓였다. 아, 김치. 김치가 너무 맛있다. 아. 이게 아, 호기 형이 허벅지를 이렇게 만져보면 딱 알아요. 아. 진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허벅지거든요. 식당이에요. 네. 아. 굵고. 그러니까 뭐 먹어도 살도 안 찌고. 제식의 결과예요? 네. 아니요, 지금 다이어트 엄청 하고 있습니다. 네. 전 이 친구가 다이어트할 때 밥 먹는 양을 봤거든요. 그냥 웬만한 사람 그냥 두 배 다이어트야. 근데 다이어트야. 근데 살 뺀다고 자기 이 정도 먹어도 살 빼 빠진대요. 워낙 먹는 양이 많으니까. 왜냐면 장아림은 괜찮은데 최대치는 그래. 이러면 안 돼요. 최대치. 그래서 지금 엄청 하고 있어요. 아, 그래. 네, 앞으로 10kg 더 빼야 돼. 오마이갓. 네. 그 짜장라면에 계란 후라이 올려야 안 올려요? 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. 그거는 그 윤이 아니에요. 해주면 땡큐. 아니 아니요. 우리 그 부산 쪽에서는 대로 해. 제가 제일 속상했던 게 그거였거든요. 그래.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짜장면에 짜장 위에 후라이를 안 줘. 너무 속상해. 그래서 나는 되게 한동안 되게 그럴 수 있겠다. 네, 속상했었는 적이 있었거든요. 부산에 가면 오이랑 딱 올라가거든. 간짜장 먹는 이유는 그건데. 그래. 그래. 중국집 계란 후라이는 되게 기름 많이 해가지고 튀겨가지고 완전 완숙으로 해가지고 너무 맛있어. 아 땡긴다. 짜장면 먹고 싶다.